리니 최종 우승을 한 가운데 공동 준우승자가 나오고 남자 리니 등장하는 등 이변이 속출했다. 15일 JTBC 히든싱어5에선 원조 가수로 리니 등장했다. 리는 5명 위 모창 능력자와 노래 대결을 펼쳤다. 1라운드에서 모창 능력자들과 리는 사랑 다 거짓말이란 노래로 대결을 펼쳤다. 진짜 리는 꼴찌에서 두 번째인 1번 방에서 나 왔고 판정단은 멘붕에 빠졌다. 특히 홍윤아는 그녀가 전방 주인공이라고 확신하며 김민기의 출연료를 걸었고 결과가 나오자 더욱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. 이어 2라운드에선 해를 품은 달 위 OST였던 시간을 거슬러 로 대결을 펼쳤다. 리는 이 노래는 음원 차트 1위를 했던 곡이다. 그래서 남다르고 나른한 가수 생활의 단기 같은 느낌이었다고 밝혔다. 이어 대결 결과 100표 중 45표를 받은 2라운드의 탈락자가 공개됐다. 1번 방에서 나온 리는 2등으로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. 2번 방위 주인공이 탈락자가 됐다. 3라운드 미션은 사랑해 다나로 대결을 펼쳤다. 리는 이 노래는 당시 타이틀 곡이 아니었다. 다른 곡이 있었는데 매니저분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로 홍보하고 싶다고 양보해서 이 노래가 다 이틀 곡이 됐다. 고 밝혔다. 이어 4개월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떼창이라고 따라 불러주기 시작하더라. 처음으로 방송사에서 공중파의 1위를 했고 지금의 저를 만 들어준 노래라고 할 수 있다. 고 곡에 얽힌 사연을 밝혔다. 이어 대결이 펼쳐졌고 리는 3번 방에서 나왔다. 2. 모창 능력자들의 정체가 공개됐다. 특히 4번 방에서 나 온 남자 린 최우성 씨는 미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별이 남자라며 힘든 시절 린의 이별살이 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. 고 린의 팬이 된 사연을 밝혔다. 이번 라운드에선 1번 방위 출연자가 탈락해 4라운드에선 별에서 온 그대 위 OST 인 마이 데스티니로 대결을 펼쳤다. 이날 MC는 이변이 생겼다며 공동순위가 나왔다고 밝혔다. 대결 결과 남 자린 최우성과 초밥집 린 안민이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. 최종 우승은 린에게 돌아갔다. 김진아 기자 M 사진 히든싱어 5 캡처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 전제 재배